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의 요청에 있었던 같이 잘 준비해요 하면서 이제 나이트 스킨케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밤에 촬영하는 거는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제가 보통은 같이 준비해요를 많이 찍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같이 잘 준비해요를 찍게 됐네요. 오늘 진짜 춥더라고요. 와, 여러분들 이제 진짜 겨울이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따뜻하게 입고 다녀야 돼. 저도 패딩 꺼냈어요. 진짜 여러분들 이제 패딩 꺼낼 날씨라니까? 패딩 안 꺼내면은 이러다가 얼어 죽어. 솔직히 말해서 나는 11월에 이렇게 안 추울 줄 몰랐어요. 왜냐면 보통 11월 달 되면은 진짜 춥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겨울 왜 이렇게 안 춥지 하는 순간 추웠어. 추워진 거예요. 아, 이제 또옷살 때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또 룩북도 궁금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룩북 찍고 싶어가지고 계속 에이블리를 뒤져보고 있는데 에이블리에 딱히 제 마음에 드는 게 없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고민 중이에요. 제가 보통 쇼핑몰 같은 데를 보면은 리뷰를 굉장히 많이 찾아봐요. 왜냐면은 거기에 더 자세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리뷰 없는 제품들은 약간 도전을 잘안 하고 리뷰 있는 제품들은 좀 꼼꼼히 보면서 안 좋은 점, 좋은 점을 좀다 따져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패딩 시키려고 하는데 마음에 드는 적당한 게 없어서 지금 고민 중. 그리고 이번 겨울에는 또 제가 야상 입고 싶어서 야상도 지금 좀 알아보고 있어요. 이렇게 립까지, 어머. 수염 같아. 빨리 지우자. 면봉으로 여기 사이사이를 좀 지워줄게요. 왜냐면은 이런 화장기가 남아있으면 눈에도 안 좋고 착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또 쓸어주는 게 좋아요. 이게 검은 눈곱 나온단 말이야.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펄이나 섀도우 같은 게다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남아요. 최대한 많이 닦아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마른 면봉으로 한번더 닦아줘. 이러면 조금 깔끔하게 닦입니다. 나는 요거 리무버 진짜 제가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쓰는데 지금 이렇게 눈에 들어갈 정도로 쓰는데도 딱히 아픈 게 하나도 없어요. 눈 따가우면 저못 쓰거든요. 제눈 질금질금 막 눈물 흘리는 병이 있어가지고 못 쓰는데 이거는 눈이 하나도 안 따가워갖고 저 진짜 잘 써요. 그다음에는 요거 써줄게요. 오늘은 클렌징 워터 쓰고 싶어갖고 제가 보통은 클렌징 오일을 쓰는데 요즘에 또 클렌징 워터가 쓰고 싶어서 워터를 샀어요. 이거 이니스프리 건데 나쁘지 않아요. 생각보다 자극이 많이 안 가더라고요. 뭐 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이거 썼는데 뭐 나거나 그러진 않아가지고 제가 좀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요거 이니스프리 그린티 수분 아미노 클렌징 워터. 원래 사고 싶었던 제품이 있는데 그거는 품절이 너무 빨리 돼가지고 그거 하루마다 들어가서 좀 확인해봐야 돼요. 그거 만약에 재고 뜨면은 제가 어떤 제품인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닦아주면 이렇게 엄청 많이 닦이죠. 한번더 닦아줘요. 저는 웬만하면은 클렌징 워터 쓸 때도 최대한 많이 닦아줘요. 근데 자극 안 가게. 제가 계속 천천히 닦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닦으면 피부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천천히, 최대한 천천히 쓸어주면서 닦아줘요. 이렇게 닦아주면 피부가 자극이 덜 가요. 클렌징 워터에 따라서도 또 달라요. 왜냐면은 클렌징 워터가 좀 순한 거는 피부에 자극이 안 가는데 클렌징 워터가 또좀 자극이 가는 거는 닦을 때도 자극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트러블 나거나 그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클렌징 워터도 본인한테 잘 맞는 거, 자극 없는 거 쓰시는 게 최고예요. 그리고 쓰실 때는 최대한 좀 많이 묻혀서 써주시면 이게 자극이 좀덜 가가지고 쓸만할 겁니다. 향기도 막 자극적이지 않아. 뭘 맡아보라는 거야? 왜 내미는 거야? 습관적이에요, 아주.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스킨케어 잘못 쓰고 한번 뒤집어져서 난리가 나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다가 지금은 좀그 전보다 훨씬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아주 좋아요. 이렇게 닦아주면 이제 거의 다 닦였어요. 그쵸? 이제 클렌징 폼 해주고 오면 되는데 저는 1분 세안법 해주고 올 거예요. 화장실은 저 혼자 갔다 올게요. 금방 갔다 와서 우리 스킨케어를 한번 꼼꼼히 해보아요.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스킨케어도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갖고 또 바로다가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약간 조용한 분위기 갔다 올게요. 짠!
이렇게 세안 다 해주고 왔습니다. 저는 1분 세안법 해가지고 1분 동안 클렌징 폼으로 롤링해서 씻어주는데 1분 세안법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는 그거 하고 나서 오히려 피부가 안 좋아졌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좀 하셔가지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거 1분 세안법 해주고 나서 피부 건조함이나 이런 것들 많이 없어지고 오히려 피부가 좀 더 좋아져가지고 매일같이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쓰는 거는 라네즈 크림스킨. 제가 수부지에 민감성 피부인데 이거 쓰고 나서 그 속건조가 진짜 많이 잡혔어요. 얘를 쓰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 수분감은 안으로 딱 들어가는데 겉에는 그 보습감이 남아가지고 그 촉촉한 수분감을 안 날아가게 막아주는? 그래가지고 얘는 좀 레이어링해서 발랐을 때 조금 더 보습감이 올라가고 그 촉촉한 게 더 안 날아가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바르면 살짝 무거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레이어드 정도는 괜찮아요. 특히나 밤에. 밤에 이렇게 좀 영양을 채워놓고 자면은 다음날까지 건조함이 좀 덜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에 이건 아침 저녁으로 쓰고 있는 템이에요. 이거 진짜 좋아요. 이렇게 첫 단계만 해줬는데 벌써 피부에서 광이 나죠? 보이세요? 물론 지금 피부 상태가 온전치는 않지만 이 자국들 없애는 거 지금 계속 테스트 중이기 때문에 제가 좋은 거 발견하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거 발라줄 건데 이거 제가 지금 벌써 공병 두 개 냈어요. 공병이 이게 지금 쓰고 있는 거고 공병은 벌써 두 개가 벌써 나왔어요. 진짜 빠르죠? 이렇게 해서 쓰고 있는데 진짜 좋아가지고 제가 쇼츠로도 엄청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미쳐가지고 여기에 요즘 빠져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여드름 났을 때 급진정할 때 쓰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엄청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포기 못해요. 제가 저렇게까지 많이 써본 앰플이 몇 개 안 돼요, 생각보다.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쓰고 있어요. 진정 효과의 짱! 그리고 스킨케어 하실 때 좀 자극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슬며시 발라가지고 얹어준 다음에 톡톡톡톡톡톡 두드려서 흡수시켜주는 게 자극이 덜해요. 아까 전에 제가 그 클렌징 워터 쓸 때도 되게 살살 문질렀잖아요. 막 이렇게 비빈 게 아니고 다 똑같이 이렇게 자극이 안 가도록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살살, 세게 문지르지 말고 살살 이렇게 문질러서 펴준 다음에 톡톡톡톡톡톡톡 두드려서 흡수. 그리고 다음 스킨케어 바르기 전에 얘가 흡수가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약간 미끄덩미끄덩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바르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얘가 흡수가 좀 됐는데? 이 정도면 다 흡수가 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 다음 스킨케어를 발라주면 단계별로 잘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흡수를 다 시켜준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다 흡수가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다른 스킨케어를 올려버리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 스킨케어가 궁금하셔서 나이트 케어를 해달라고 하신 것 같아서 좀 이것저것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싶었어요. 벌써부터 어느 정도 좀 차오른 느낌이 나요. 그다음에 요거 발라줄게요. 이거 이니스프리 블랙티 앰플인데 이거 진짜 유명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재구매율도 높은 제품이고 이게 그렇게 속건조를 잘 잡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써봤을 때도 속건조 진짜 잘 잡아줘요. 제가 속건조가 심한 걸 아니까 이거 한번 써봐라 하면서 친구가 보내줬었는데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거. 이것도 느낌이 되게 신기해요. 어떤 느낌이냐면 그 수분이 안으로 쫙 들어가고 그 위에 보습막 같은 게 생기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리치하거나 무겁거나 또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이 앰플 좀 신기해. 그리고 막 피부가 좀 되게 보들보들해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애기 엉덩이 마냥 되게 보들보들해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요즘에 엄청 많이 쓰고 있는 앰플이에요. 이것도 제가 아침 저녁으로 쓰고 있는데 뭔가 피부가 맑아지는 것 같다고 해야 되나? 좀 진정도 되는 것 같고 되게 뭔가 쫀쫀한 느낌도 들고 되게 신기한 앰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막 제가 이걸 썼을 때 트러블이 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나 이거 왜 사는지 알겠더라고요. 옛날 생각하면은 피부 엄청 좋아졌지. 옛날에는 제가 대인기 피증이 있었어요. 피부 때문에. 피부가 다 여기가 막 난리가 나고 막 이랬다 보니까 대인기 피증이 생겼었는데 그때 또 멘탈을 고쳐먹었죠. 아 어쩔 거야 내 피부만 보겠어 이러면서 고쳐먹고 나서 제가 피부에 여드름 한두 개 나는 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 대인기 피증 생기고 막 이랬을 때 힘들었는데 그냥 사람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나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걸 느꼈고 그냥 보면 어쩔 거야 이러면서 다녔어요. 제 옛날 피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진짜 심각했거든요. 저 그냥 여드름쟁이였어요. 여드름쟁이. 분하고 그 자체였어요. 신기하게도 지금 이런 피부 가진 거 자체가 엄청 신기한 일이에요. 진짜.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거는 판테놀 크림이에요. 이거는 제가 진짜 20대부터 지금 30대까지 꾸준히 쓰고 있는 제품인데 이거 진짜 좋아요. 제가 막 트러블 같은 거 많이 올라왔을 때 이럴 때 막 썼을 때도 효과 되게 많이 봤어요. 이거 쓰고 나면 피부가 다음날 뭔가 반짝반짝하다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침에도 쓰고 밤에도 그냥 쓰는데 무겁거나 그렇진 않고 건성이신 분들은 약간 좀 가볍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저처럼 수부지나 지성이신 분들이 쓰셨을 때는 적당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크림 중에 하나예요. 이건 약간 겔 같은 제형이어서 수딩 같은 느낌이거든요, 얘가. 이렇게 보시면. 크림은 아니고 약간 수딩 같은 제형인데 되게 가볍게 쓰기 좋아요. 아까우니까 목에다가 발라줘. 목도 스킨케어 해줘야 돼. 내년이면 저 베스킨라빈스 31이에요. 진짜. 아, 30 돼가지고 계란 한 판 소리 듣더니 31살 되려니까 베스킨라빈스 소리 듣네. 31살 되면은 기념으로 베스킨라빈스 31 가가지고 민트 초코 먹을 거예요. 저 민초 좋아하거든요. 저 베스킨라빈스 가잖아요. 그러면은 민트 초코밖에 안 먹어요. 민초 진짜 맛있어. 다들 왜 그 치약을 먹냐 하는데 난 너무 맛있어. 그 민트 초코의 그 시원함 끝에 오는 그 달달함의 그 고소한 맛을 약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민초의 고소한 맛이 있어.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계속 강추했던 에스트라 제품입니다. 이거는 모든 분들이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막 얘가 막 기름이진다거나 막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보습막을 하나 생성해줘가지고 촉촉하게 좀 스며드는 느낌?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렸을 때 약간 그 촉촉함이 약간 물기 같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올라오면서 보습감이 돌아줘가지고 마지막으로 써줬을 때 모든 것들을 다 안에다가 넣어주면서 날아가지 않게 막아주는 얘를 비벼서 쓸 때랑 이렇게 두드려서 쓸 때랑은 좀 느낌이 달라요. 비벼서 쓸 때는 그냥 보습감을 안에 넣어주는 느낌이라면 약간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톡톡톡톡톡 두드렸을 때 약간 그 미세한 그 물기 같은 게 느껴져요. 제 피부에서는. 약간 그 좀 쓰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매력 있는 크림이다라고 생각했던 제품이에요. 이건 진짜 제가 너무 많이 보여줘가지고 광고인 줄 알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이번에도 다 떨어져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 제품 산 거예요. 이렇게 스킨케어 해주면 스킨케어는 다 끝났어요. 진짜 간단하죠? 여기다가 이제 립밤. 이거는 제가 옛날부터 썼던 입술이 자다 보면 더 건조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발라주면 좋아요. 얘는 약간 뭔가 찝찝하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얘가 그 물기가 돌면서 그 답답한 느낌이 없어서 얘는 그냥 평소에 데일리로 쓰기도 좋아요. 이제 마무리로 저는 이거 뿌려줄게요. 이거 나포유 건데 이번에 리뉴얼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쪽 주변에 이제 여드름이 좀 나가지고 이걸 이렇게 밤에 자기 전에 어차피 씻고 왔으니까 이렇게 뿌려줘요. 약간 예전에는 뭔가 막이 씌워진 느낌이 더 답답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리뉴얼 되고 나서 제가 느낀 거는 확실히 그 막 같은 게 조금 더 줄어들었어요. 막 뭔가 그 찐덕찐덕한 느낌이 안 들어서 좋더라고요. 리뉴얼 된 데는 또 이유가 있네요. 그리고 얘 잘 말려주고 자야 되기 때문에 이거 뿌려준 다음에 살짝 이렇게 기다려주면 알아서 잘 말라요. 그다음에 이제 노스카나겔 써줄 거예요. 제가 지금 흉터가 좀 많아가지고 노스카나겔 써가지고 흉터 있는 부분에다가 발라줄 거예요. 옛날에 제가 노스카나겔 썼을 때 처음 접했을 때 제가 약국에 갔어요. 약사분이 여드름 난데 써도 된다는 거야. 그리고 여드름 난데 썼다가 오히려 여드름이 개폭발해가지고 내가 진짜 어이없는 일이 있었지. 근데 이거 진짜 흉터에 써줘야 돼. 아니면 여드름 많이 올라가요. 나츠 연고. 이게 그렇게 좋다 해서 지금 이만큼이나 썼어요. 얘도 진정은 되는데
엄청 금방 효과가 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만큼이나 발랐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애매해요 뭔가. 짠! 이렇게 스킨케어는 다 끝났습니다. 오늘은 좀 일상적인 이야기보다 스킨케어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보게 됐는데 내용이 잘 들어간지는 모르겠어요. 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